그 회비를 걷거든요. 근데 감독님도 좀 냈으면 합니다. 예.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네, 이 경력도 나이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조기 축구라는 이 특성이 있는 이 축구단의 경험자로서 네네. 안정환 감독에게 혹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? 아, 이게 이제 사실 저는 조기 축구를 이제 15년을 매주 뛰었거든요. 예, 미라클 FC라고 해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인 축구 S리그에도 저희 팀이 이제 출전을 했는데 조기 축구와 이 지금 프로 축구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어요. 일단은 조기 축구는 모이는 이유가 밥 먹으러 옵니다. 그리고 서로 집안일 얘기하고 뛰면서도 웃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. 그리고 맨바닥부터 시작해서 잘 뛰어야지 인조구장으로 옵니다. 저희가. 근데 아마 안정환 감독님은 저희들을 바라볼 때 문화적인 충격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예. 일단 허재 감독 같은 경우에도 그 지난번 이제 백패스를 이렇게 했는데 골키퍼다가 공을 끌어안는 바람에 그 간접 프리킥을 줬거든요. 그런 거는 사실 그 조기 축구에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축구에 관심 있으면 아는데 전혀 모르고 나왔고 그리고 그거 스크램을 짤 때도 저희 멤버들이 마치 가족 사진 찍듯이 다들 모여서 스크램을 웃으면서 짜고 뭐 이런 모습들이 아마 문화적인 충격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오히려 감독을 만들고 키우는 팀이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해서 저희들을 키워주시고 저희도 함께 이 조기 축구에서 조금 그 문화가 좀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 제발 팀을 떠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자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예. 그리고 그 회비를 걷거든요. 근데 감독님도 좀 냈으면 합니다. 예. 저희가 조기 축구에는 다 내거든요, 같이. 예. 그거 살짝 제가 공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